안녕하세요. 잔잔바리 미용 채널의 궁다론입니다. 파마는 연화가 9알이다. 오늘도 역시 잦은 염색으로 인해 개털머리 고객님 오셨습니다. 먼저 데미 우에보 이펌 CT50을 윗부분에 도포 후 열처리 5분, 3분, 총 8분 받습니다. 자, 연화 테스트를 한번 볼까요? 말아놨던 롯들을 살살살 풀었을 때 이쁘장한 컬이 걸리면 연화 성공. 아랫부분은 데미 우에보 이펌 CT30 도포 후 열처리 5분 받습니다. 5분. 연화 테스트를 다시 한번 보면 쫄깃쫄깃하게 컬이 걸렸다 싶으면 연화 성공. 케라틴 원액이 듬뿍 들어간 클리닉 산성펌제를 사용해 경화작업을 진행합니다. 물광이 잘잘 흐른다 싶으면 죽어가던 머리도 살아납니다. 방치시간 5분 받습니다. 와인딩은 세팅로트 대자 사용했고요. 4바퀴 말았습니다. 열처리는 120도 10분, 자연방치 15분 받습니다. 프레스 작업을 통해 들어온 곱슬과 와인딩 자국을 깨끗하게 펴주는 건 예의겠죠? 볼륨 확실하게 살려서 1호 롯드로 와인딩 중화 후 7분 받습니다. 짜자잔! 아나운서를 더 아나운서답게 만들었죠? 지금까지 미용을 사랑하는 궁다론이었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연습만이 살 길이다. 안녕! 잠깐! 펌제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더보기란과 댓글란에 블로그 링크 걸어뒀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